시초가의 이종목 시간입니다. 굿머니 세븐에서 펼쳐지고 있는 흥미진진한 수익률 대결 잘 지켜보고 계시죠? 오늘 시초가에 공략할 수 있는 종목을 선정해서 주간 기준 목표 주가와 손절가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수익률을 계산해서 그 다음 주에 바로 리뷰해드리는데요. 오늘 금요일에 시초가의 이종목,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네, 금요일 시초가 너무나 중요한데요. 과연 정태근 팀장님, 어떻게 공략을 해주셨는지 그간의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우리 첫 방송부터의 수익률입니다. 오하임 INT가 주간 고가 기준으로 23.65%의 고수익을 거뒀습니다. 크라운제가 편입가가 13,400원이었던 이 종목도 주간 고가 기준으로 18,150원까지 올라가면서 목표 주가를 뚫어내면서 35.45% 수익이 나왔고요. 마지막으로 건설주 한미글로벌이 지난주 종목이었고요. 주간 고가 기준 4.96%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여기에 또 하나 시초가의 이 종목 뉴스가 있는데요. 바로 처음으로 손절가에 도달한 종목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한미글로벌이 매수 이후에 손절가 12,500원을 터치하면서 마이너스 11.35% 손실을 기록하면서 사실은 손절 처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PD님이 별명을 지어주신 게 단짠 팀장님이시라고. 단짠이요? 수익이, 고수익이 났다가 손절가도 네. 갔다가. 그렇게 네. 지난주 같은 게 참 아까 200원 차이로 목표가를 못 갔네. 아, 일단 뭐 예. 아시다시피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고 또 많이 날 때는 또 많이 나고 그리고 그 전에 뭐 10% 이상의 수익이 났기 때문에 네. 그걸로 조금만 봐주시고요. 그리고 항상 저도 100% 수익이 나고 싶은데 제 마음 같지 않은 건 좀 이해를 해주세요. 네. 아, 200원 앞두고 지금 목표가 못 갔는데 네. 그럴 때는 진짜 좀 센스 있게 네. 우리 투자자분들도 그때 빠르게 네. 미리 걸어두시면은 아마 수익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단단짠으로 도전해보겠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보고 종목들은 패스하자고 빠르게 패스하자고 말씀해 네네. 주셨으니까요. 일단 한미글로벌은 이렇게 좀 아쉽게도 전략이 적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업종을 보는 게 좋을지 오늘 어떤 변수를 주목하시나요? 종목을 보다 보니까 이 종목에 속한 업종을 볼 수밖에 없는데 네. 이 종목은 자동차라고 해도 되고 전기차라고 해도 되고 수소차라 해도 되고 하여튼 자동차는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아, 종목 말고 업종부터 볼게요. 네, 그래서 그냥 전기차라고 하겠습니다. 전기차. 네. 일단은 전기차는 잘 아시다시피 뭐 국내에서도 전기차 출시가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쪽도 마찬가지로 전기차 어떤 출고 확대 그리고 생산 확대 이런 부분 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게 되면 친환경에 대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친환경 중에서 전기차 이런 부분을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 아시다시피 1월 26일 날 바이 아메리칸이라는 그 행정명령에 서명을 좀 하게 되면서 친환경 쪽으로 좀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고 있는데 실적으로 뭐 다른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쪽은 조금 제가 볼 때 미진해요.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하고 전기차 쪽에서 조금 드라이브 좀 거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전기차 같은 경우는 지금 관용차를 포함해서 300만 대를 모두 전기차로 교체를 하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이거 얼마만큼 네. 빨리 할지가 좀 관건인데 요거보다는 일단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2025년까지 미국 내, 미국 자국 내에 전기차 비중 25%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해 300만 대 이상 생산이 진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배터리 얘기 쪽으로 잠시 빠지면은 지금 현재 배터리 생산 기준으로는 200만 대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100만 대가 좀 부족해요. 그런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에 진출해 있는 SK이노베이션이라든지 그리고 LG화학이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중국 업체, 일본 업체가 있긴 하지만 일본 업체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슬라 쪽 들어가는 물량 이상을 뽑아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미국, 중국과 분위기 안 좋다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중국으로 안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업체 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렇게 한국 배터리 쪽으로 하게 되면은 또 생산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 생산이 늘어난 부품들을 통해서 또 전기차 배터리뿐만 아니라 그 외 주요 네. 부품들도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전기차 판매가 증가를 하는 부분들에서 지금 한국 업체들이 한국 업체들에 대한 어떤 수혜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미국 쪽에도 모멘텀이 발생되는 전기차 관련 배터리라든지 그리고 부품 업체들 같은 경우는 계속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네요. 네.
테슬라가 중국에서 실적을 그래도 많이 내고 있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중국에서 정책적으로 네, 그렇죠. 전기차를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렇게 정책적인 목표가 이 친환경차 시장에선 굉장히 중요한데 미국의 목표가 굉장히 네. 긍정적이라는 점. 유럽까지 2020년대 중반 그리고 2030년까지 네. 거의 뭐 전기차 쪽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네. 뭐 앞으로 10년은 전기차 관련주를 안 볼 수가 없긴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제는 종목 골라볼까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네. 종목 DIC라는 종목인데요. 네. 예전에는 그냥 변속기 부품 정도만 해서 농기계 부품 만드는 회사 이 정도로 조금 제한이 돼 있었는데 이 종목은 세 가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전기차용 부품 그리고 IPO 그리고 실적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예. 일단은 전기차 부품 쪽을 좀 보게 되면 전기차용 EV 감속기 그리고 SBW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매출처도 이미 확보가 다 된 상황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네. 돈 벌 일만 좀 남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EV 감속기 같은 경우는 기아라는 샤프트 그리고 디프 어셈블리 같은 이런 동력 전달 장치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선기 자료로 치게 되면 이음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진에서 동력을 만들게 되면 이게 전체적으로 전달이 돼야 하잖아요. 말 그대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지금 화면 나고 있지만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전달하는 이음새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어 샤프트 디프 어셈블리가 그런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EV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는 지금 EV 제네시스 EV를 기반으로 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납품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북미 쪽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국 쪽이 아니라 미국 본사 쪽으로 직접 수출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뉴스 리포트나 뉴스 보니까 북미 T사라고 돼 있던데 뭐 T사는 테슬라밖에 없기 때문에 테슬라라고 좀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찬가지 GM 쪽으로도 네. 지금 LG화학이 GM과 배터리 협약을 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GM 쪽 같은 경우도 이 부품이 납품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나갔던 그 부품은 SBW라는 부품인데 이거는 전자식 변속 레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품 같은 경우는 그동안 일본에서 독점을 했었는데 DIC가 국내 유일하게 또 국산화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이 부품도 마찬가지로 현대차라든지 테슬라 그리고 GM 쪽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네. 좀 앞으로 실적도 기대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술력이 좋은데요? 상당히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작년에 좀 네. 적자가 나게 되면서 일단은 기존의 변속기 부품 같은 경우 상당히 국내에서 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전기차용으로 살짝 전환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실적 턴어라운드 네. 예상되고요. IPO와 실적 차원에서는 어떤 네. 메리트가 있나요? 스프링 클라우드라는 회사가 지금 이제 IPO를 전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그 자율주행 모빌리티 관련 기회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 회사가 전기차 부품도 생산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IPO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 자율주행과 같이 가고 있거든요. 그럼 이 자율주행 쪽에 어떤 서포트해야지 모빌리티 쪽에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면은 이쪽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좀 나중에 수혜 쪽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주목을 해본 게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 이 회사와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금 올해 출시가 될 예정인데 1톤 전기 화물차 트럭 그러니까 용달이라 보시면 돼요. 이제 디젤 용달이 아니라 전기 용달이라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칼마토라는 이 트럭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지금 자율주행 관련된 자동차를 현재 합작으로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네. 이제는 단순히 부품 회사가 아니라 전기차 회사로 봐도 되지 않을까? 라는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시간의 거래 체크하셨어요? 네네. 시간의 거래 같은 경우 5.8% 지금 상한가 아니냐고 우리 시청자분께서 말씀해 주셔서 시간의 거래세요? 예예. 시간의 거래 상한가는 아니에요. 저도 오늘 시초가 공략할 수 있나요? 20% 상승해서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시초가 상한가에 갔다라면 9.9% 갔다라면 좀 그런데 5.8%면 아마 크라운 제가처럼 좀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준비를 했습니다. 가격 알아볼게요. 시초가에 네. 공략한다면요? 네, 시초가에 공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또 도달 못할까 봐 제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낮게 잡아도 5,100원. 5,100원이요? 네, 5,100원 잡았고요. 예. 그리고 손절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지금 현재 손절가를 3,950원 정도 일단은 잡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가만 볼게요. 5,100원. 5,100원. 네. 손절가 3,900원 네. 주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꼭 확실히 주셔야 죄송합니다. 됩니다. 4,350원. 4,350원. 네. 알겠습니다. 4,350원 손절가 체크를 했습니다. 오늘 시초가의 이 종목 DIC 확인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